이 영상은 페피카 함께합니다. 파월, 뭐해? 가자, 가자. 집에 가자. 어, 페픽? 페픽이란 서울대 출신 수의사가 레시피를 설계하고 AAFCO 미국 사료협회 기준을 엄중히 고려해서 사람이 먹는 신선한 식재료만 사용하고 관리된 건강을 고려해 만드는 사료 말하는 건 다오라? 다오리는 이렇게 캥거루를 주는데. 내면 큐브형태로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실온에서 30분 정도 두거나 전날에 미리 냉장고에 두면은 녹으면 그걸 갖다가 애기 키로수에 따라서 주면 돼요. 다오리는 한 5개에서 6개 정도 하루에 먹이는데 지금 저녁이어서 다오라 이거 녹으면 줄 거야. 다오? 벌써 먹고 싶어. 잘 먹는 거 아니야? 응? 벌써 다 먹었어. 다 먹었잖아. 페픽 급여 첫날에 페픽에서 권장하는 피딩 가이드에 따라 기준 사료율 75%, 페픽 사료율 25% 급여였는데 첫날부터 기준 사료를 먹지 않고 페픽만 먹을 정도로 기호성이 좋았어요. 둘째 날부터는 다오리가 사료를 줄 때마다 따라서 안절부절 못할 정도로 좋아했어요. 또 아이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사료를 직접 골라서 줄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 보호자용 사료도 보내주셔서 더 안심하고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